1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고요. 이렇게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활기옥 가고 후진 주차 보조 기능을 후진 보조 장치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돌았던 기능 경로를 기억을 하죠. 네, 남은 경로가 43m, 41m, 40m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알아서 잘 돌아가 주긴 하네요. 네, 36m 남았고요. 제가 아까 갔던 경로를 이 차가 잘 기억을 해줍니다. 30m 남았고요. 네, 그 원형 로터리 경로를 잘 인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네, 반듯하게 펴줘서 네, 직진으로 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m 남았고요. 14, 11, 네, 다른 차도 오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기상등 여기서 한번 켜두죠. 8점, 네, 5m 남았을 때 관련된 그 경고문 내보지는 않았네요. 아, 곧 최대 주행거리에 도달합니다 라고 뜹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도달함. 네, 스티어링에 빨간색 그 줄이 나오죠. 이런 부분을 네,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기역자 경로를 한번 틀어서 후진 어시스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자를 틀었고요. 자, 여기서 정차를 시켜보고 후진 기어를 놓고요. 그 다음에 후진 보조 장치를 클릭하고 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속력을 한번 내볼게요. 속력을 한 5km 내외로 한번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기역자로 스티어링 휠을 돌렸던 것을 기억을 해서 네, 뒤에 장애물 충돌 우려 없이 네, 알맞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옆에 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요. 네, 28m 남았고 네, 쭉 잘 가고 있네요. 스티어링 휠을 보니까 아직 거리가 남아 있으면 스티어링 휠 등에 초록색 그 불이 켜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제 남은 거리가 18m, 17m, 15m, 네, 14m 남았고요. 11m. 상당히 긴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후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놀라운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